야미 일상 노트는 제기동역 2번 출구를 나와서 한달 만에 다시 경동시장을 찾았습니다. 2번 출구 바로 그 나오자마자 좌측에 이렇게 산더미 같이 마늘을 많이 싸놓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품종과 또 아래 굵기에 따라서 차별이 좀 있고요. 네, 오늘은 경동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마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가을 마늘이 나오기 전에는 아마 마늘 속에는 이게 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마늘이라는 것은 그 약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중국 고대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는 마늘이 아주 여러 가지 그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장기 복용해도 몸에 해가 없다는 상약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살균, 정장, 뭐 백일액, 폐결핵 등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하는데요. 이 마늘이 예,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너무 나오나요? 지나치게 그 마늘은 밭에서 빈속에 다 끝났어요? 먹으면은 안 좋겠죠. 밭에서 나오는 거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것도 끝물이네? 장마 지기 전에 다 밭에서 다 깨야 돼. 표준의 동의보감에도 그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며 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기를 제거하고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냉과 통증을 제거한다네요. 마늘은 이게 의성 마늘이 최고로 치나요? 제일 치죠. 그렇죠. 이게 매우고 달짝지근하잖아요. 아, 그래요? 매우면서 달짝지근해요. 서산 마늘은 어때? 서산도 똑같고. 마늘 좋은 편인데 마늘은 의성 마늘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 예. 생각하기에. 이 벌마늘도 벌 벌마늘은 매우고. 아, 그런가요? 마늘의 그 대표적인 성분이 알린인데요. 이 황이 들어있는 화합물이죠. 알린은 아무런 향이 없지만 마늘 조직이 상해서 효소작용에 의해서 자기 방어 물질인 알리신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알리신은 매운 맛과 동시에 독한 냄새를 풍기는데요. 냄새는 입은 물론이고 몸 전체에서도 나옵니다. 네, 통마늘을 고르는 방법은 들었을 때 아주 묵직해야 되고요. 마늘의 그 쪽수는 적을수록 좋고, 짜임새가 아주 단단하고 알차게 보이는 것이 좋겠죠. 마늘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요리에 쓰이는 아주 중요한 그 양념이죠. 사랑받는 그런 양념인데요. 마늘의 강한 향이 비린내를 없애주고 또 음식의 맛을 좋게 하며 식욕 증진의 그 효과를 내는 그러한 그 양념입니다. 단군 신화에 그 마늘이 등장하죠. 마늘은 오래전부터 이미 약용, 식용 작물로 이용되어 왔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500년 무렵에 이집트의 쿠프 왕의 그 피라미드 벽면에 새겨져 있는 상형 문자에는 피라미드 건설에 종사한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네요.
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 마늘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특히 그 이집트에는 강장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강장제가 뭔지 아시죠? 예, 정력이나 원기를 보호해주는 예, 그러한 거죠. 아, 이 마늘이 강장제로 이제 사용된다 하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또 마늘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마늘을 드시는 요령은 하루에 한두 쪽 예,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 벗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마늘 쪽을 껍질을 벗긴 후에 물에 불려서 껍질을 제거하면은 아주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마늘은 먹기가 좀 힘들죠. 그 매운맛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마늘이 너무 매울 경우에는 마늘을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 마늘은 구워서 드셔도 영양가의 변화가 거의 없죠. 또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사라져서 먹기에 훨씬 좋고 또한 그 소화 및 흡수율도 아주 높기 때문에 마늘은 구워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상 의학에 의하면 예, 마늘은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소민인이 먹으면 소화 기능과 순환 기능이 아주 그 좋아진다고 하네요. 예, 하지만 그 열이 많은 소양이는 마늘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병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늘이 그때 팔더니 이제는 50개씩이나 안 판대죠. 한 접시 팔어. 네, 마늘과 궁합이 맞는 음식은 우유, 인삼, 꿀과는 서로 보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시중에서 깐 마늘을 고르실 때는 마늘이 통통하고 끝부분이 뾰족하며 뿌리 부분은 좁은 것 그리고 색깔은 맑은 연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늘은 일회백리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나쁜 것은 몸에 냄새가 풍기는 것이고 100가지는 이로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한쪽씩 먹게 되면은 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마늘이 타임지에서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야? 드려줄 거 없죠? 네, 이거 잘 있어. 원래 설산 육쪽이 좀 비싸요. 이것도 5만 원. 요새 좀 비쌉니다. 이건 얼마짜리? 8만 원, 6만 5천 원. 봐봐. 5천 원 다 까는 거야. 4만 5천 원 해놓은 거. 네, 설산 육쪽. 간첩 제일 큰 거. 어제는 13만 원까지 나왔어요. 13만 원짜리 나왔었어, 어제. 어제 50대 팔았어, 엄마. 매니아들 다 가잖아요. 매니아들. 내 이거 크게 내리는 거예요, 엄마. 5만짜리 이거 어디 앞에 가져 5만이고. 싸게 팔게 이런 거 아니라 하잖아요.
올라갈게요. 1kg 이건 내시겠어요? 아, 이게 원료인가요? 네.